정말 많은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비밀들을 좀 낱낱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제 얼굴도 좀 색깔도 좀 나을 것 같고 바로 이 조명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왔는데 근데 뭔가 좀 특이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놓여있는 모든 책들이 다 유튜브와 관련된 책입니다. 어떻게든 한번 좀 파헤쳐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 구매한 책들이고 네, 다 7권인데 사실 여기서 지금 안 가진 것도 좀 한 두세 권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추천해 주세요. 아, 저는 이제 요거를 진짜 이게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인데 고모 영화 유튜버인데 이제 나에서 이제 미리 소개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껴 왜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재밌는지 소개해준 유튜버인데 유튜브의 민낯을 되게 솔직하게 가감없이 다 얘기해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비밀들을 좀 낱낱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100만 구독자에 가까운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평소에 실무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 유튜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그게 카더라들을 여기서 좀 해소시켜주는 게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썸네일의 구도와 각도 이런 부분들도 소개를 해주고 있어서 저는 완전 생초보라면 이거 하나로 이제 쭉 탐독을 해보면 아 유튜브 대충 얼개가 그려지겠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개설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광고가 돌아가고 실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쭉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아요. 유튜브가 원하는 영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독자가 되는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저도 캐치를 못했는데 인기 탭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인기 탭에 올라가는 영상들을 보면 왜 이걸 유튜브에서 밀어주는지 그 인기 탭에 올라가는 영상들을 한번 보시는 게 아 사람들이 이런 거에 반응하고 이런 트렌드를 생각해서 그 해당 컨텐츠를 만들었구나. 시간 투자한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말이 맞는 거죠. 유튜브에서 밀어주는 컨텐츠를 좀 레퍼런스로 많이 보시고 하는 게 좋다라는 팁이 있었어요. 유튜버들이 그런 것까지 얘기해줘도 돼? 뭐 이런 약간 그 서평 같은 게 있더라고요. 물론 재미로 얘기했겠지만 그 정도로 진짜 좀 솔직한 이제 알려주기 싫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 입장에서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도움 많이 됐습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책이 있나요? 사실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박막래 할머니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 책을 이제 쓰셨는데 사실 이거는 유튜브에 대한 그 운영 노하우라기보다는 어쨌든 도전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읽혀주는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는 뭐 10대들의 공간이다라고 많이 이제 오해하시는 분도 많고 수상 선생님들의 장래형 1순위가 이제 유튜버다 이러면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공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40, 50대 유저분들이 되게 많고 아시다시피 박막래 할머님은 진짜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 손녀딸과 같이 이제 페어로 해서 국내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그리고 국내 여러 가지 이벤트와 시사 그리고 드라마 리뷰라든지 이런 일상의 뭐 뷰티 크리에이터로서도 되게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를 딱 정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두루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분인데 정말 기구한 운명을 정말 힘든 나를 보내다가 유튜버로서의 삶이 바뀌면서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를 읽을 수 있었고 누구나 유튜버를 나이 불문하고 한번 시도해볼 수 있다는 용기와 그런 걸 좀 심어준 것 같아서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손녀딸이 항상 같이 하면서 어떤 부분을 기획하고 고심하고 실제 사람들이 많이 오인하는 게 뭐 유튜브는 돈 많이 벌고 쉽게 돈 번다 이런 거 오해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 보면 단순히 그런 게 진짜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뭐든지 진짜 맨날 며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드러났거든요. 박막래 할머니의 가장 저는 여기서 좀 되게 캐치했던 그 이벤트는 그 구글의 어떻게 보면 CEO 수장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박막래 할머니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네, 그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실제 구글의 CEO까지도 만났었죠. 박막래 할머님의 엄청난 영향력과 그리고 인생 역전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분의 인생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수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이제 보경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유명하죠. 뭐 실제 초통령이 이제 코로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까지 진짜 전 연령대에 정말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는 이제 크리에이터인데 400만에 이제 가까운 걸 알고 있습니다. 말 하나하나가 유행어가 되고 뭐
같이 가! 뭐 사람들이 흔히 쓰는 유행어들을 알고 보면 복염 다 어떻게 보면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이 있기 때문에 따라 쓰는 거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컨텐츠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이런 걸 해봤다, 시도해봤다 라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 뭐 유튜브 갑이라고 할까요? 복염이 뭔가 올리는 것마다 다 화제성이 되는 거는 유튜브 갑 그런 걸 잘 뽑는다는 의미를 얘기하는데 어떤 식의 그 흐름을 잘 읽고 올라오는 컨텐츠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보다 보면 진짜 올리자마자 뭐 1분 만에 몇만 뷰씩 올라가는 거 보면 엄청난 영향력인데 그만큼 보는 사람들이 재미요소가 없으면 안 볼 텐데 복염 크리에이터님이 정말 대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다 보면 끌리는 대로 가라, 내게 맞는 포맷을 골라라, 시대에 맞는 감정을 찾아라, 그리고 실제 보고 따라하고 어그로를 끄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 거쳐왔던 과정에서 좀 여실없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크릿 노하우라는 챕터 4에 제가 이렇게 좀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태그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맞춤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썸네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막 그런 부분들 소개가 다 되겠습니다. 책이 그래도 조금 덜 추천이다, 가장 덜 추천하고 싶다는 책도 있나요? 사실 지금 이 두 개는 유튜브 생태를 좀 알 수 있는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2분짜리 비디오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유튜브의 생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크리에이터로서 보기보다는 좀 SNS 소셜미디어에 관심 있는 분들 왜 사람들이 이 유튜브까지 동영상 중심의 플랫폼으로 옮겨오면서 미디어에 이제 계속해서 공습이라고 해야 될까 많이 전환했잖아요. 사진에서 미디어적인 영상으로 옮겨오면서 유튜브가 이렇게 급부상할 수 있었던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사실 어떻게 영상을 제작하고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에는 조금 가깝지는 않은 것 같고 유튜브의 좀 흐름 좀 교양서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교양서적들도 보면은 유튜브에 대한 플랫폼의 이해이기 때문에 결국에 내 자아가 되는 거라서 사실 읽어보시면은 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들은 다 희망적이다. 대도서관 책도 되게 스테디셀러로 많이 보고 계신데 그건 대도서관의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실제 도서관처럼 다 될 수 있다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읽은 이게 책이에요. 의미가 있는 책이다. 네, 의미가 있는 책이다. 도움이... 유튜브 젊은 부자들은 조금 특이한 점은 이분이 유튜브에서 그 억대 연봉 달성한 23명을 직접 찾아서 인터뷰하는 걸 엮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튜버들을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아 이런 유튜버가 있구나 이런 분야와 주제를 내가 해볼 수 있구나 라는 걸 참고할 수 있고 이거가 인터뷰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은 엮은 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보면은 한 사람이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내놓은 책들이랑 조금 구조가 다르고 다양한 유튜버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다 그리고 그 생태를 좀 듣고 싶다 이 책을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아무쪼록 좀 제가 좀 뭐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앞으로도 유튜브에 대한 모든 것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스킬